지난해 국내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는 97만 2,320건입니다. 이는 2017년 대비 86.5% 급증한 수치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.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.7%에 불과했습니다.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이 등장하고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심거래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